내가 왜 홀딱 벗고 있지? 화성이 젖는다 해서 어떻게 홀딱 벗고 가요? 가비 언니는 이제 몸러팅. 저는 여자라서 너무 기뻐요. 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플러팅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 요즘 말이었던 것 같아. 약간 고급적인 단어들 많이 탄생한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시대에는 뭐 개수작부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는 작업 건다. 아, 그치, 그치. 그것도 귀여운 것 같아. 작업. 그게 좀 더 산뜻하지. 네, 맞아. 아무튼 그게 작업이든 개수작이건 뭐 플러팅이건 각자 자기 세대만의 어떤 그런 플러팅의 방식.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술자리에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뭐 아니면 바람 좀 안 쐬고 올래? 오, 먼저? 네, 그냥 일단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나가자고 좀 그런 거 되게 멋있게 한다. 오, 진짜 멋있다. 아, 자신감이 좀 부족할 땐 확실히 플러팅 스킬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왜냐면 직선으로 갔다가 실패할까 봐 오해를 많이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미스트 방식이었어요, 진짜.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몰라. 아, 약간 정신 차려보면은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구나. 서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어? 내가 왜 홀딱 벗고 있지? 화성이 젖는다 해서 어떻게 홀딱 벗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랬었고. 아, 어떤 가수는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자기 노래를 그렇게 불러. 어? 와, 진짜 싫어. 있어, 있어. 진짜 싫어. 갑자기 곡 쓰는 가수도 있는 거 아세요? 어, 싫어! 카라오케 해서? 잠깐만, 이렇게. 왜? 이러면. 자, 이제 반응. 와. 이게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먹히나? 먹힐 때가 있더라. 와. 오케이. 작업하는 모습이니까. 오케이, 알았어. 갑자기. 이거. 싫어. 아. 습관성 플러팅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은근슬쩍 스킨십이 전혀 뭐 그런 관계 아닌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손 되게 크다. 남자분들 그거 오해 되게 많이 해요. 그렇구나. 나는 남자들 앉을 때 특히 소파 있고 이런 자리에 앉으면 여기 등받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얘가 너무 별로야. 그럼 이쪽으로 이게 안 뻗어진다고. 그렇지. 오히려 그거는 이 사람 괜찮다 정도도 아니고 정말 호감이 진짜. 있다 정도가 돼야 하는 거. 이 정도 거리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렇게 했을 때 여자들도 이걸 느껴요. 얘가 별론데 이렇게 왔어. 그러면 몸이 이쪽으로. 몸이 이쪽으로 뻗어져.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한 거야. 그러면은 그럼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이게 굳이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지 정도. 않고 뭔가 이거가 의식돼서 하는 행동이 나와. 머리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다리 이쪽으로 다시 바꿔본다든가. 그게 진짜 그게. 머리 아파. 그냥 행복하게 사랑하고 싶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폭스 주의보인데 아이키가 플러팅 장인이라고 아까 소개를 했어요. 소문이 잦아요. 저는 근데 사실 플러팅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자꾸 저한테 이제 플러팅 얘기해주셔서 알았는데 그게 약간 작업 멘트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좀 애정 표현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어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혹시 저를 상대로 한 번 좀 재연이라도 좀 좀 제가 그 인하 언니라고 같은 좋아요. 그 언니가 작사하신 노래 되게 좋아하고 그 아이유 씨의 잔소리도 쓰셨잖아요. 그냥 저한테 잔소리를 평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멘트를 매분 몇 초마다 해요. 매분 몇 초마다. 근데 이게 나만의 것이 아닌 거잖아. 그쵸. 좀 허망해지는. 와, 이런 사람 있었어. 아지랑이와 같은. 그 중에 몇 분은 사연 보냈겠네. 갈만해요. 여기를 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키한테 플러팅 당해본 적 있어? 저는 또 약간 그렇게 대놓고 끼부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오늘 뭐 대놓고 끼부리러 왔고 의상이 끼를 부리네. 놓으셨는데. 아니 아이키 언니가 말로 하는 뭔가 플러팅이잖아요. 약간 말로 하는 플러팅 장인이라면 이제 우리 가비 언니는 언니로 플러팅. 네, 그럼요. 가비 언니는 이제 몸러팅. 몸러팅. 맞아. 완전. 이걸 계속 하시네.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진짜 16번 봤어요. 조심해야 돼 오늘. 이미 지금 약간. 오늘 계속 여기만 보고 왔어. 지금도 잘
끊임없이 유혹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여자라서 너무 기뻐요. 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봐도 되는 거지? 네, 봐도 돼요? 봐도 되는 거지? 네, 마음껏 보세요. 진짜 진짜 근데 이거는 명품이다. 가운데도 지금 네. 틈이 있거든. 너무 부러운 게 나는 저렇게 목걸이 긴 거였을 때 여기 끼는 거. 아, 여기 끼는 거요? 맞아, 맞아, 맞아. 원래 목걸이가 거기 끼는구나. 네, 그럼요. 팝콘 여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소지품 여기서 빼놓을게요. 이게 무슨 너나 아, 다 나나 가방에 다리가 없으면 여기서 빼놓을게요. 맨몸으로 다녀도 주머니가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